자, 6번 문제예요. 시청자 문제네요. 시청자가 보내준 문제야. 자, 호텔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냥개비 두 개를 옮겨 사건을 해결하라. 하, 어렵네요. 성냥개비 문제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대. 큰 사건이 일어났나 봐, 호텔에. 성냥개비 두 개를 옮겨봐라. 좀 희한하다, 이 문제. 지금 영어가 호텔이네, 호텔. 영어가 지금 호텔이야. 근데 사건이 뭐가 일어났어? 성냥개비 두 개로 옮기래. 모르겠다. 그니까 어떤 영어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두 개? 야,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는 모르겠다, 야. 아,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아, 근데 창의력 문제가 억지예요, 사실. 네, 선생님. 창의력 문제가 억지야. 만든 사람 마음이야. 왜냐면 성냥개비 두 개를 옮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풀려요. 아니, 사건을 해결하래. 와, 이 사람도 참 대단한데, 이 문제를 낸 시청자도 대단해요. 나도. 답을 보고 한참 생각했어, 나도. 답을 봤는데도. 힌트 줘요. 힌트 주자면은, 이거 호텔이잖아, 호텔. 텔은 그냥 놔두는 거야. 텔은 놔둬요. 텔은 이제 전화잖아요. 전화를 걸어야 돼. 전화를 어디다 걸을 거냐. 그 얘기예요. 힌트를 보니까, 아, 답을 보니까, 성냥개비 두 개를 옮기는데, 요거 TEL 요건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야? 호텔 HOTEL 소문자 HOTEL인데 텔은 건드리지 마. 텔은 전화예요. 그러면은 HO 요걸 갖고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의 맞출 거야.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돼? 맞췄네. 여기 끈님, 아 끈님 확실히 잘한다. 끈님이 잘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투빠기님도
어려워서 저도 답을 보고 알았어요. 어려워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해결하는 건가? 112, 119. 119 플러스 텔. 그러니까 힌트 안 주면 절대 못 맞춰, 이걸. 대문자 생각을 했죠. 그렇죠. 소문자 2예요. 소문자 2. 119 플러스 텔. 네. 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시청자 퀴즈였어요, 이게.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제인데. HOTEL. 이게 소문자 2. 네. 119에 전화를 하자. 해결을 했습니다.